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정서빈입니다. 네, 골프는 회전운동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몸통을 회전해서 공을 맞추는 회전운동입니다. 이 몸통을 회전하기 위해서는 이 어깨와 팔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 어깨와 팔의 움직임을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깨는 턴을 한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팔도 같이 턴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동작이 나오게 되냐면요. 이렇게 어깨를 턴을 하면서 팔이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 허리까지도 올라가기 전에 이 올라갈 공간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다 보면 상체가 들리게 되고 또 내려올 공간이 없어져서 바깥쪽에서 안으로 나오는 이 아웃인 스윙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운 스윙 때도 마찬가지로 어깨가 가는 방향으로 턴을 하게 되면은 갈 공간이 없어지면서 왼팔이 빠지게 되는 치키닝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먼저 백스윙이 어깨와 팔이 회전을 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이런 스윙이 나오게 되죠. 굉장히 어색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다운스윙 때도 팔이 어깨 턴을 하는 방향으로 돌게 되면요. 이런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치키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어깨와 팔은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하냐면요. 어깨는 턴, 그리고 팔은 위아래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팔을 먼저 한번 올려볼게요. 팔을 올리고 어깨를 턴을 하게 되면 옆에서 봤을 때 이 어드레스에 알맞은 백스윙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백스윙이 완성이 되면 이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만들어지면서 다운스윙도 훨씬 더 수월해지고요. 또 임팩트 이후에도 어깨와 팔이 같은 방향이 아니라 팔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릴리스가 훨씬 더 수월하게 되고 또 자연스러운 피니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좀 나눠서 연습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팔을 올리고 또 어깨 턴을 해주시고요. 이런 연습이 충분히 되시면 스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팔은 이렇게 위아래로 사실 하게 되면 좀 수월해요. 그런데 어깨 턴이 유연하지 못해서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깨 턴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드레스를 서셔서요. 오른팔만 왼손은 이렇게 그립을 잡고 있고 오른팔만 뒤로 쭉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쭉 보내주시게 되면 이 오른쪽 가슴, 이 오른쪽 대흉근이라고 하죠. 이쪽 부분이 쫙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면은 이 어깨 턴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많은 분들한테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오른팔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오른팔이 이렇게 빠지면서 치키닝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네, 요즘 유행하는 넥스트 레벨이라는 이 노래가 있어요. 거기서 포인트 안무 중에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넥스트 레벨 이렇게 D자를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요. 어드레스를 들어갑니다. 이렇게 D자를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백스윙을 쭉 하게 되면 오른팔이 치키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어깨, 이 가슴 근육을 풀어줄 수 있게 되니까요. 이렇게 팔꿈치를 꼭 안으로 넣고 스윙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어깨 턴을 충분히 연습을 하셨으면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을 올릴 때 어깨 턴과 동시에 팔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스윙을 합니다. 그럼 약간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몸통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깨 턴과
또 팔은 위아래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거꼭 숙지를 하셔서 이 몸통 턴 확실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골퍼 정서빈이었습니다.